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장입니다. 오늘은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위치로 평화로운 분위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지면적 345평, 최저가 2,900만원으로 소개하게 되었으니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해안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토지를 찾는 분 계시면 오늘 물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있는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5에서 6m 정도 아시콘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며 도로 중간쯤에 절개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도로에는 수도관이 매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 부분은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옆으로 주택이 있으며 주택 뒤편에는 산과 바다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표시한 경계로 정확한 경계 확인은 지적 측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서쪽 도로에서 북동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목적물은 도로보다 지대가 조금 낮게 되어 있어서 목적물 바로 옆 주택도 도로보다 지대가 조금 낮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남쪽에서 보니 북동쪽으로 주택 10가구 정도 모여 있으며 주택 뒤편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산 뒤편으로 바다가 있습니다. 목적물에서 바다까지는 도보 2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도로 한쪽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늘 물건은 전기 이립도 용이합니다. 다음은 돌에서 목적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적물에는 방치된 상태로 잡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목적물 뒤편에는 수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로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로를 가까이에서 본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로 뒤편으로 목적물이 있으며 여기서는 도로보다 지대가 낮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도로보다 1에서 2m 정도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봉내면 외초리 소재 중촌마을 남서쪽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목적물 주변으로 임야, 농경지, 주택 등이 소재하는 해안 농촌지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적물 주변으로 민박집이 띄엄띄엄 보이고 있으며 민박집 인근 도로 2차선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물까지는 280m, 도보 4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은 버스 정류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을 해관에 있는 연포마을에서 목적물까지는 650m, 도보 1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대략적인 토지 경계로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는 괴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목은 전, 토지면적 1140제곱미터, 평수로는 345평 정도로 토지 바닥은 평지 및 일부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 모양이며 현재 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수로로 구구지의 구구가 되겠으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대부분 시, 도, 군유지 도로이지만 녹색으로 표시한 일부분은 개인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중간에 있는지 공원군청에 문의해 본 결과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 시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건축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다면 고흥군청 건축허가과에 한 번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주변 임야 지형고도는 114m, 120m 정도이며 목적물 지형고도는 12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위는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확대어 있어서 최강, 통풍, 전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경사도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5에서 10도 이하의 완경사지로 되어 있지만 61평 정도는 5도 이하의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군 군계획조례 제18조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살펴보니 경사도 25도 미만의 토지로 되어 있으며 기준 지방구를 기준으로 10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니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비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리 시설 등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축 가능 여부는 고흥군청 건축허가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막이나 유동식 주택 하나 두고 힐링 공간으로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농막이나 주택을 남쪽으로 설치한다면 이런 전망으로 바다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목적지 좌측과 우측으로 나지막한 야산이 감싸고 있어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태풍이나 파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바다는 북쪽이 더 가깝지만 북쪽이 지대가 높아서 목적지에서 바다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물 옆 주택도 현관과 거실 창호가 남쪽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푸른 물 그리고 산의 푸른 숲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전원생활이나 주말 농장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치와 전망 좋은 곳에서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주말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적물은 전라남도 고흥군 봉내면 외초리 97번지로 목적지 가장 가까운 연포마을에서 목적지까지는 650m, 도보 10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연포향에서 목적지까지는 900m, 차량 2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나로도 휴게소 인근으로 연포해수욕장, 민박지, 캠핑장 등이 모여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봉내면 소재지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봉내면 소재지에는 마트, 시장, 여객시설 터미널, 호텔, 면사무소, 보건소, 주유소, 농협, 초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고흥읍내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45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고흥IC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시간 정도, 광주시까지는 차량 2시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 번호 2022 타경 5984 물건 번호 1번이며 매각기일은 2024년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가 되겠으며 경매 구분은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4,218만원, 평당 12만원 정도로 현재 2차까지 유찰되다가 3차 진행적으로 최저가는 2,362만 1,000원, 평당 6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되면 4차는 1,889만 7,000원, 평당 5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적지 임금 평당 5만원에서 9만원, 12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보아 오늘 물건이 일반 매물로 나온다면 평당 10만원 정도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물건은 1차에 2명이 응찰하여 5,221만원, 평당 15만원 정도의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대금 미납으로 다시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왜 대금 미납을 했을까요? 혹시라도 오늘 물건에 관심 있어 현장에 가신다면 도로보다 지대가 조금 낮게 되어 있다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경사가 있는 도로로 목적물 옆 주택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또한 목적물 진출입도 일부분 개인 소유의 도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 허가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 시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건축 허가에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고흥군 건축허가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이외에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신다면 3차나 4차에 입찰 하셔도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니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보이며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농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방법은 커뮤니티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토지로 도로, 전기, 물 일입이 용이하며 다양한 건축이 가능한 산과 바다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 물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상담 및 일반 매물 접수 방법은 카카오톡 부동산 사고팔고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팔고 여서성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